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새롭게 생명론으로 풀어보는 주론을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팔자를 논할 때는 어떤 오행이 어떤 사시에 태어났는가 또는 어떤 일간이 어떤 원령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일간의 체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간의 체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어떤 격국을 세울지 또 일간이 신강 신약한지 이게 억부로 서야 할지 조우로 서야 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게 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론에 앞서 먼저 일간의 체성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 일주론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쓰여 있는 글귀는 적천수에서 나오는 갑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을 먼저 필두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 삼천이라고 했습니다. 첫 귀절이. 여기 이제 갑목 삼천에서 이제 갑, 나무목, 요거 하늘천. 이제 요 자가 좀 새롭게 느껴질 텐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석삼 세 개를 나타내는 석삼으로도 쓰이고 참여한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향. 그래서 갑목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치솟는 기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향성. 상향성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이제 하늘을 향하고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탈태는 이제 이게 벗을 탈. 그 다음에 요 태는 이제 태. 그러니까는 갑목이 이 씨앗을 의미하고 요 씨앗에서 이제 뿌리가 내려온 형태. 막 발아하기 시작하는 형태인데 이 갑목이 껍질을 깨고 탈태라는 것은 이 갑목이 씨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형태가 되겠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탈태라 하고 갑목이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탈태요한은 그 다음에 춘불용금. 자, 춘은 봄춘자. 요거 용은 용납하다, 뭐 용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금은 쇠금자. 예, 봄에는 이 갑목이 이런 땅에서 이렇게 싹을 이제 튀우고 다 나오는 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려가지고 약하기 여리고 약하기 때문에 봄에는 이런 경신금이라든가 이건 천간의 기운이죠. 그 다음에 지지에 이런 신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장간에 이렇게 지장간에 보면 사화의 경금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요 축에, 축에는 또 신금이 들었죠. 이러한 금기운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축을 용토는 가을에는 토가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토를 용납하게 되면 금을 더 강하게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을에 금에게 기운을 다 뺏기기 때문에 목에서 힘을 줄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토를 용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치승룡. 요 치자는 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화의 기운이 성할 때는 승룡, 요거는 탈승. 또는 오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승강기 할 때 승강 오르고 승강 오르고 내리고 뭐 해서 화가 승할 때는 승용. 자, 요거는 다 알다시피 용용자죠. 요거는 이제 비유가 되겠는데 요 용은 진토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진토는 예, 수의 고장지죠. 수의 창고에 물창고입니다. 그러니까는 화가 만약에 뭐 갑오일주라든가 갑인일주
이런 것들이 술토가 오게 되면은 인호술 화국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나무가 타버릴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화가 많을 때, 성할 때는 이 진토 수구에 뿌리를 내리면은 타버리는 우환을 갖다가 벌써나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수탄 기호는 자 이게 방제 방탕할 탕제 그 뭐 수의 기운이 막 넘쳐나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 기운이 넘쳐날 때는 예, 여기 기 우리 경마자 가면 기수라 그러죠. 말탈 기자입니다. 말을 타듯이 호랑이를 타라. 자, 여기 호랑이는 임목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목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갑목이 뭐 이렇게 해월 뭐 이렇게 개해 여기 임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물바다가 되어도 이 임목은 이 많은 수기를 다 빨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이 윤택하기도 여기 윤택할 윤자인데 땅이 윤택하고 하늘의 기운이 화하면은 이 갑목이란 나무는 천고 천년을 갖다가 곱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갑인일주로 시작이 들어가겠습니다. 갑인일주. 자, 갑인일주에 먼저 갑목의 체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은 자 여기 삼명통해에 보면은 우레로서 나타내고 동물로는 여우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우레 여우로서 이제 그 삼명통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자월에서 수정을 해서 추월에 이제 갑목 이제 씨앗이 자라는 거겠죠. 자라서 요 인월에 탄생을 합니다. 탄생, 장생. 그래서 임목에서 이제 장생을 하는데 이제 막 이제 이런 땅 위에서 이런 갑목이란 씨 종자가 이제 싹을 내려 가지고 아직 그 지표로는 그 형태가 아직 나타나기 이전이라 갑목이 이제 위로를 상향하려는 기운만 이제 왕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갑목이 나타나는 이제 상황이 보면은 이제 음양의 운동에 의해서 자월의 동지에는 오양 오음 일양이 되겠습니다. 요 사해에서 요 사는 육양 해는 육음 그래서 육음 그 음의 기운이 이제 그 극성에 이르면은 그 극성에 의해 변화가 되어서 이제 그 자월의 동지에 일양이 시생되고 요 추월에는 이렇게 양이 두 개 이렇게 숙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월에는 삼양삼음 그게 음양의 기운이 잘 조화가 돼 가지고 요걸 64개의 한 형태로 보면은 지천태가 되겠죠. 지천태. 그래서 그 음의 기운은 이렇게 내려가고 양의 기운은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생명이 탄생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이제 탄생하면은 예, 이 임목은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 그 다음에 여기 축인이 여기 이제 간방이죠. 이게 축토 인토가 들어가 있는 방위가 이제 간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진방이 되겠죠, 면은. 자, 요 사선은 여기 선방이 되겠습니다, 선방. 그 다음에 여기는 이방. 요 미심방은 이제 곤방. 자, 곤방. 그 다음에 요 위호는 이제 태방. 여기는 이제 건방. 여기 자는 간방이 되겠습니다. 수. 그래서 지는 이제 우레를 나타내고, 손은 바람을 나타내고, 요것이 이제 그 불을, 요 고는 땅. 요 태는 이제 연못. 예, 이 건방은 이제 하늘. 자, 요 간방은 이제 수의 고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수. 그리고 요 간방은 이제 산. 산으로 해서 이제 변동, 변화를 이제 요게 이제 8개 여기 중앙 이제 토가 있어 가지고 이제 구궁의 형태가 되는 건데. 예. 요 임목은 여기에서 동북방에 이제 태어나 가지고 이제 막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이치에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목은 여기 자에서 여기 수의 기운에서 이제 수정이 돼 가지고 그 잉태해서 이제 출산하는 그 아주 그 강한 기운,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 이제 굉장히 강한 기운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목은 또 우레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레는 천둥벼락을 의미하죠. 그래서 굉장히 간목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목소리가 크다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우는 제1을 지향하는 건 동물입니다. 그래서 2인자를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여우는 장자지상. 이 간목을 놓은 사람들은 장자, 장손, 장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갓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 성정이 깨끗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시작을 잘합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이제 그 성향이 있죠. 그래서 앞만 보고 나가서 좌하고 옆에 우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목표 지향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성질이 있고, 간막은 또 천간에서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리더, 우두머리 뭐 이런 기상이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 이렇게 임목은 여기 그 걸록을 깔았죠. 예, 걸록을 깔았기 때문에 이게 이 보통 우리는 자수성가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적 조년이양,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자수성가에서 독립을 이루는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목은 또 간담을 의미하죠, 간담. 그래서 여기 담낭을 이제 의미하고, 인체로는 여기 간목이 또 머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팔다리, 신경계도 이제 나타내고 있겠습니다. 여기 목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사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팔다리, 신경계를 또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간목은 태어나서 오로지 아까 그 간목 삼천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하늘. 하늘에 뭐가 떠 있죠?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게 태양을 보고, 태양 병화를 보고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 병화를 보게 되는 목화 통명이라 해가지고 부기 지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병화를 보는 것이 제1의 이제 임무를 하겠습니다. 자, 간목에 그러면은 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목은 아까 말했듯이 탈퇴요화 해서 병화를 보고 진토에 뿌리 내리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샀습니다. 갑목이 병화의 진토를 보면은 예, 부와 기를 다 갖춘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화기가 그러면은 병화도 있는데 정화도 있을 거 아니냐. 아, 그래서 병화와 정화의 갑목에 있어서 쓰임새를 잘 알아야겠는데, 예, 탈퇴요화 하지만은 저 때는 그 병화를 의미하는 거고, 이 갑목에서 이제 병정화를 이제 구분하는 요령은 이게 생목이냐 사목이냐가 이제 그 병정화를 그 가르는 화를 요하는 기점이라 했습니다. 생목일 때는 주로 나무가 봄 여름에 자라죠. 예, 봄 여름에는 병화가 필요하고, 자 이제 가을 되면은 모든 이제 그 수기가 이제 지하로 내려오니까는 잎이 마르고 이제 가지에 이제 낙엽이 지고 다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생목은 지지에 임미어진 이제 뿌리가 뭐 갑인이나 갑진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묘목 이건 원령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임미어진 이렇게 뿌리가 있을 때는 생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목은 이런 뿌리가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갔을 때 뭐 갑신이라든가 갑오 갑술 이렇게 뿌리가 없을 때는 이제 가을 겨울 저기 가을 겨울에 정화와 경금을 보아야 됩니다. 경금. 그래서 갑목이 이제 사목일 때 뿌리가 없을 때 이제 가을 겨울에 넘어가서는 정화 경금으로 해서 갑목을 잘 다듬어서 동량지재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뗄까 목재로 이제 사용되어지면은 자기의 의무를 다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목은 아까 갑인 일주를 이제 나타냈었는데요. 자, 이런 갑인 일주는 이제 봄에 태어났으면은 그 어린 이제 그 싹이 난 이제 갓 자란 이제 그 갑목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그 잘 저기 뭐냐 부귀할 수 없고 가을 겨울까지 자라나야 부귀할 수 있는 명이 된다. 그래서 금방 성공할 수 없고 중년 이후로 가야 어떤 이제 빛을 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그 봄 여름을 지나 가을 신유술로 가는 계절에 그 열매나 뭐 목재라든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성공한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목은 꽃과 열매를 맺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를 들어 뭐 화기가 많아서 아까 여기 화치승용이라 그랬듯이 화가 많아서 말라 비틀어지거나 이렇게 또 불에 타버리거나 하게 되면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없고, 마찬가지로 또 수기운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 수기운에 의해서 뿌리가 섰거나 이렇게 해도 꽃과 열매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목이 이제 토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토의 기운은 진술, 축, 미가 있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봄의 토를 의미하고 요거는 가을, 요거는 겨울, 요거는 이제 여름에 이제 토를 의미하는데요. 요것이 이제 원령에 왔을 때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뭐 일주나 뭐 시주나 연주에 있으면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갑목은
뿌리 내리기를 진토를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물기가 있는 축토. 자, 이 축토에는 이 감목의 뿌리를 상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축토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옆에 오미술. 여기에 보면 다 지장간에 정화가 숨어 있죠. 그래서 이런 오미술을 옆에 있어야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미토. 여름에 사막토와 같은 거라서 여기 지장간에 을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봄, 여름에는 뭐 계절이 어떻든 간에 봄, 여름까지는 나무가 잘 자라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것도 옆에 미토가 여러 해 저기 여름에 혼자 있으면 뿌리 내리기 힘들고 그래서 이것이 옆에 수기 그래서 해수나 자수 뭐 신금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그 옆에 수기에 의해서 이제 뿌리를 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술토 자, 여기는 뭐 자갈밭에다가 여기 불기운도 있고 하니까는 요것도 이렇게 이제 해수가 이제 있으면은 여기 불도 끄고 여기 금생수 이렇게 통관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해수나 이렇게 있으면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